언젠가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던 그러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 따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딸은 엄친 딸 중에 엄친 딸이었습니다. 굉장히 또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품도 아주 좋은 그러한 딸이었습니다. 대학교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입니다. 웨스트포인트라고 하죠. 영재들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미래의 엘리트들이 들어가서 훈련받는 그러한 학교에 들어갔고, 남자 우리 학도들 다 제치고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뽑혀서 유럽으로 파견도 나갔던, 어느 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에게 자랑거리인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는 한 가지 딸을 위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늘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이제 너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엄마 아빠는 좀 네 사윗감 좀 봤으면 좋겠다. 너도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니냐.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딸이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지금 기대하고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집안을 꾸미고, 그날 그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의 평생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딱 문을 열고 함께 들어오는 순간 이 엄마 아빠가 기절을 할 뻔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백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렇게 품 안에서 끼우고 그렇게 살던 이 딸이 레즈비언, 즉 여자 동성 연애자였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뒤집어졌죠. 야, 절대로 안 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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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러지 말아라.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결국 이 딸이 그 백인 여자 동성 연애자와 함께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참 이 부모가 괴로운 것은 지금까지 자기 집에서 이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눈물 쏟고 괴롭고 참 고통스러운, 어떻게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이후로는 어디 가도 이 부모님이 그 딸에 대한 자랑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삭의 가정에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장남인 에서가 해쪽 속 여인 두 명과 동시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충격과 고통을 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일부 일처제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명의 여자와 에서는 결혼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쪽 속 여인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 소속된 그러한 햇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멸절시켜야 하는, 그래서 훗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들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바로 그러한 여인들과 두 명의 동시에 결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큰 고통으로 이삭과 리브가에게 다가온 거죠. 그러나 가장 그들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세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완전히 젖어있는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상숭배자들과 에서가 결혼을 했다, 적어도 에서는 언약의 가정에서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이후에 자라나는 그리고 태어나는 자손들에게 하나님 없는 언약 자손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그러한 혈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엄청난 죄악이요 저주거리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에돔 족속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가 됩니다. 치열하게 서로를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러한 경쟁 관계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에서의 어리석은 결혼 때문에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여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다고요?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쓰디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디쓰다. 그 상황이 쓰디쓴 아픔이 된 것입니다. 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심이 됐다. Misery. 아주 비참한 그러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 두 명의 며느리들이 우상숭배하며 그렇게 남편을 불신앙에 이끌어가고 하나님 없는 그런 생활과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 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이런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요 불신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만나서 사귀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파악하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고 나서 보니까 불신자입니다. 그때쯤에는 이미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냥 결혼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불신자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으니까 이걸 놓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뭐. 이 영적인 도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걔 중에는 예수 믿고 돌아와 부부가 함께 결혼 생활을 참 잘하고 교회의 기둥과 같이 잘 세워지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정 안 해요. 그러나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이걸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되겠지 뭐. 아니요. 대부분의 케이스들을 보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처음에는 아이 뭐 이 신앙이라는 거 이게 달라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나? 엄청난 문제가 되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내 신앙마저도 유지하기 참 어렵고 붕괴돼버리는 그러한 일을 겪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배우자가 예수 안 믿고 불신 생활하니까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도 여러분 좋은 신앙에 영향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사춘기 되고 그러면서 교회 다 떠나가면서 두고두고 평생 이중삼중으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것을 보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너는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불신 결혼할 생각 애당초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미혼 남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애초부터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을 만날 거야.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만나고 나서 감정이 끌리고 그리고 깊어지면 돌이키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 도박 하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에 이미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결사적으로 마음에 정말 결단하셔서 내가 죽기 살기로 이 사람 예수님께 인도해야지 그 결단으로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려 간구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 스라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대를 이어서 하나님 섬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고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면서 또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삭의 장남인 에서에게서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경고예요. 근데 오늘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이삭은 지금 고령에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 아들 에서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리라. 근데 이 축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장자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산이에요. 다른 형제에 비해서 두 배를 받는 특권을 누립니다. 두 번째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영적 지도자요 족장이 되는 영적 계승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해주겠다,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혈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혈통 통하여 먼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불신결혼하고 자기 스스로 언약의 혈통을 걷어차버린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만약에 이삭이 그 계획한 그대로 밀고 나가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양하는 축복의 기도를 했다, 그러면 에서의 언약의 대가 끊어진 이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 구속사의 계획은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점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이삭은 육체의 눈이 멀어 있는 것과 아울러서 동시에 그의 영혼의 눈마저도 멀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가나안으로까지 다시 돌아온 이 이삭에게 여러분 과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세태와 상황 속에서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희미하게 바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언약의 자손을 줄 거야, 이삭에게 이미 약속 주셨어요. 그러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태의 열매를 주세요. 쌍둥이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이 뱃속에서 전쟁하듯이 막 싸우고 치고받으니까 리브가가 염려에 염려죠. 20년 만에 가진 생명들인데 이거 유산되거나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떡하는가. 또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째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이 아이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그 두 민족은 네 뱃속에서 붙어 싸우는 것처럼 앞으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언약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은 첫째가 아니라 어린 자, 곧 둘째를 나는 선택했고 그 둘째의 혈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언약의 혈통이 계속 구속의 역사까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쌍둥이를 지금 키워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애들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첫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이 어떻습니까? 성격이 조용한 성품, 온유한 성품, 그리고 순종적인 성품입니다. 너무 좋은 성품이죠. 그러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한편으로 부러움이 있어요. 아주 그냥 당당하고 대가 차고 자기 주장 탁탁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아유 나도 좀 저런 성격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로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자라나는 첫째인 에서의 모습이 딱 이삭이 자기가 그렇게 그리던 그러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외모에서부터 건장하고 털북숭이고 성격도 와일드하고 어디 나가서 때리고 울리고 돌아오면 돌아왔지 울고 돌아오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누구와 같으냐? 그 영화배우 있잖아 이런 사람 마동석 딱 그러한 아들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아들이 때에 따라가지고 사냥해온 그 갓 잡아온 고기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주니까 이 아버지는 얘만 보면 그냥 종합선물세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반면에 저 둘째인 야고비를 보니까 늘 웅크리고 있지요. 소심하지요. 장막에만 거하고 있지요. 거기서 무슨 은큼한 짓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모르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편애하고 편애하고 감싸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삭의 마음 상태가 그렇고 또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주변을 봐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는데 보니까 한 가정도 말 그대로 장자권은 장자에게 다 이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 사회의 세태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특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삭 역시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자기의 마음도 다 따져보고 사회 통념도 다 보니까 그것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부를 때에 그냥 에서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맏아들 에서라고 그렇게 지칭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놈이 내 후계자야!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에서를 향한 편애의 마음과 함께 그 당시의 사회 통념이 이삭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과 눈이 육의 눈이 모두 다 어두워진 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을 놓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던 마음이 희미해질 때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습니다. 주유원이 차에 기름을 이제 주입을 하는데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주유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 저는 왕성교회 부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유원이 아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저도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초지종이 이렇습니다. 음대를 나왔습니다. 내가 음악으로 정말 성공하리라 얼마나 꿈을 꿨겠어요. 근데 졸업반쯤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너 목사가 되라 내 일을 해라. 물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사회에서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특별하게 뽑았다 이 감동을 받고 이분이 졸업 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가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지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 핍절한 거예요. 이 목회가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거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음악 정말 소질이 있고 잘했는데 인정받았었는데 내가 음악으로 계속 지금까지 살았으면
내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계속 머리에 남아가지고 막 생각을 지배하고 막 사로잡더라는 겁니다. 결국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목회를 포기해버리고 다시 음악의 길로 나갑니다. 근데 그러면 잘 되느냐?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데 거부하고 그렇게 다시 쓰러 갔을 때 안 풀리잖아요. 다 깨지지 않습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는 게 더 어려워지고 문제가 여기저기서 더 터져 나오고 경제적으로 더 큰 문제가 막 몰아닥치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는 그때쯤 이분이 다시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명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곁길로 갔더니 내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군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회개에 회개하다가 다시금 사명을 내가 다시 붙잡으리라. 그래서 목회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그 개척교회 하기에도 돈도 필요하고 그 준비기간 동안 생활을 해야 되니까 주유원으로 알바를 뛰고 있는 그 시점, 그게 그분의 인생 스토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 말이야, 나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 헌신하며 살지 않겠니?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목회로 이끌으셨으면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부르심에 헌신했어야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희미해지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그러니 가지 말아야 될 옛날 놨어야 될 그 길로 다시 갔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야 다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 우리 부목사님에게 했던 그분의 고백은 이분의 참회록이었던 것이죠. 파스칼은 우리 인생은 갈대와 같다. 갈대와 같다.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열댓 번씩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뒤집어집니다. 사회 통념도 어느 때는 이쪽이 인기 있었다. 하루아침에 그 인기 다 떠나가고 저쪽으로 몰려가고 여론의 향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든 바뀌어요. 일본 여행 그렇게들 750만 명 가더니 지금은 안 간다 안 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나 환경과 상황 여기에 우리가 휘둘리다 보면 영적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삭처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뼈아픈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결정을 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나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헌신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끝까지 나가는 것이 인생 잘 살고 복된 인생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은 영적 눈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덥다고 혼미한 상태에 빠지지도 마시고 내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영적 상태인가, 내 영적 눈이 열렸는가, 뜨여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삭이 바로 그 부분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마음껏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자연스러운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축복이 흘러나와서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마음껏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 안에
의지가 포함된다네요. 의지적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고야 말 거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삭이 지금 찜찜한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오래전에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둘째가 나의 뜻을 이루는 언약 백성의 혈통의 근본이 될 거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너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첫째에 대한 편애가 있고 사회 통념에 끌려가다 보니까 첫째에게 장자권의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지요. 찜찜한 겁니다. 그러니 마치 용기 없는 사람이 술 그냥 마셔버리고 그 술 기운에 용기를 내는 것처럼, 야 아들아, 네가 지금 나가가지고 사냥에 와서 맛있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거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잊어버린 다음에 너한테 축복해줄게. 의지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이 희미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때로는 타협합니다. 때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모습도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에서의 별미처럼 방아쇠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만드는 그 방아쇠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인가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것은 성공 욕구입니다. 나 성공해야 되는데, 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성공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헌신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실패에 대한 기억이, 뼈아픈 기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과거에 한번 실패했어요. 뼈저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내가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위험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니 실패하면 안 돼. 또 고생하면 어쩌지?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딴 건 몰라도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뭐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속한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각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에서의 별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똑바로 마주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에서의 별미는 무엇이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고 내 영적인 눈은 열려있는가 가려져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지금 막 희미해지니까 이삭을 보세요. 인생이 그때부터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세요. 원래 이 장자권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이건 공식적인 그러한 행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도 함께 다 모아놓고 증인으로 그들이 보는 앞에 축복의 장자권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은 자기의 편애하는 아들인 에서만을 몰래 불러서 마치 음모를 진행하듯
그렇게 이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몰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몰래 그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또한 사랑하는 둘째,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그 둘째 야곱을 불러서는 몰래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장자권을 네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음모를 또 이 엄마와 아들이 몰래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이삭의 영적 족장으로서의 영권이 허물어져 내립니다. 가정의 영적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삭의 노년과 비교해 볼 때 그 아들인 야곱의 노년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도 노년에 죽기 전에 그의 육신의 눈이 멀지요. 그렇지만 그 야곱의 영적인 눈은 어느 때보다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세요.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 아들이 아버지 병들어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 듣고 자기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지요. 아버지 이 아이들 기도해 주세요. 영적 장자권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 오른손을 어떻습니까? 므낫세의 장자에게 얹고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어야죠. 그렇게 안 해요. 야곱이 X자로 왼손을 장자에게,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브라임 차자가 장자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사회통념 거부하고 편애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마저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전적으로 하여서 그는 차자에게 장자권의 이양의 기도를 해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의 눈이 열려있고 그의 심령이 살아있는 그러한 귀한 노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노년의 야곱은 영광스러운 인생,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는 어디서 생겨났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살아있느냐, 희미해졌느냐, 여기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주중대사를 역임하셨던 김하중 장로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기독교계에서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께서 또 보셨을 거라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은 유명한 아주 헌신된 중보기도자입니다. 저도 이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저가 많이 부족하니까 저를 위해서 평생 중보기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김하중 장로님은요, 과거에 예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불신자 생활하던 분입니다. 예수가 어딨어? 공무원의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분 막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따님이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복음 전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 다시 영접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말씀에 충성하리라. 그때부터 영적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술꾼이었습니다. 술만 마셨다 하면 폭탄주 뭐 열 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폭탄주가 그렇게 셉니까? 여기서 그냥 자동적으로 예라고 하는 답이 나오신 분은 의심해봐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따면 열 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막 그냥 퍼마시고 껐떡 없는 그러한 알코올 중독 술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다시 믿으면서 말씀 붙잡고 그걸 끊어내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막 욕하고 비난하면 옛날에는 그 성격이 한 성격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멱살 잡고 너 죽고 나 죽자였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높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성공하고자 비비고 막 그냥 아부하고 그렇게 그게 잘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 붙잡고 나서부터는 나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께만 아부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길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연어가 그 물결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시대의 조류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산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맞부딪혀서 투쟁하듯이 주의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가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서 주미대사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주중대사로 임명을 하게 해주시고 주중대사로서도 6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 주중대사를 역임하면서 인정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중대사 다 퇴임한 이후에는 통일부 장관에 하나님이 또 세워주셔서 거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 지금 어떤 상태십니까? 혹시 희미해져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위기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영적 눈이 지금 어두워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지금 나갈지 몰라요.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다시 영안이 선명하게 열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 길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잡아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누리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